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게 참 어려운데 잘 됐어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인자와 긍휼로 긍휼로 관을 관을 씌우시며 씌우시며 같이 읽을게요. 좋은 좋은 것으로 것으로 내내 소원을 소원을 만족하게 만족하게 하사 하사 내네 청춘을 청춘을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개혁된 것을 알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대를 하며 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이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절기를 네 개를 지키죠. 먼저 성탄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부활절을 지켜요. 그리고 감사절은 두 개나 있어요.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네 개를 드려요. 우리가 절기를 항상 1년이면. 자, 왜 그러냐면 맥주절은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는 7개예요. 우린 네 개를 지키지만 그 중에 꼭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 맥주절이다. 맥주절은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어떤 성경은 오순절, 어떤 성경은 칠칠절, 어떤 성경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셋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칠칠절이라고 하냐면 이그 맥주절은 보리 맥자를 쓰고 추수할 출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맥주절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수확을 어떻게 하냐면 7주간 수확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7이면 7일이잖아요. 한 주가 7일. 그 7주야. 77 들어가.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이 맥주절이에요. 근데 77절 다음 날 감사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며칠이겠어요? 77 곱셈하면 49. 그 다음 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럼 50일째 예배 드리죠.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오순절이 나오거든요. 그게 오순절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77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맥주절은 우리가 먹을 양식을 추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육의 양식을 공급하셨다. 이런 의미로 감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오순절,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요. 언제 받느냐?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되는 날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날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50일째 받는 날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오순절날 받아요. 오순절을 지켜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인류 최초로 온 사람들에게 강력히 임하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도 공급해 주신 날이고 우리의 영혼도 공급해 주시는 날이며 율법도 주신 날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꼭 지키고 이 사람들은 꼭 맥주절을 지킨다라는 거죠. 자,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 보면 칠칠절이 나오죠. 이게 바로 맥주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남자들 20세 이상 성년된 남자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세 번의 절기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야 돼.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땅에 있잖아요. 전국 어디에 퍼져 있든지 간에 세계에 나가 있든지 간에 세계에 이민 가 있든지 간에 다 들어와야 돼, 이 나라. 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맥주절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킨 날은 여러분들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맥주절은 특별히 감사절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분별할 때 어떻게 판별합니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그 식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안 하셔요? 창피해서 안 하셔? 저희 딸들은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이렇게 한대. 이렇게 눈만 감았다 떴다. 친구도 없을 땐 좀 길게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식사 기도하셔요? 늘? 하셔야지. 마트 가서 식사를 하든 식당 가서 식사를 하든 집에서 하든 식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먹을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음식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음식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못 먹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또 못 사 먹어.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야지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드셔요. 식사 기도를 하면 우리 육신에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으로는 알겠는데 육신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누가 보니까 있대요. 감사의 차이가 있대. 식사기도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그랬느냐면 제가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생체학자인 존 자웨트 박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백신이 나오는데 몸에서 백신이 나오는데 늘 기도하면서 식사하시는 분은 백신이 나오는데 자기도 이 백신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명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기도 백신이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백신이 몸에서 나온대요.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면역력이 좀 증강되어지고 질병들을 예방해주는 힘이 그 백신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물질은 항독소 물질이다. 항독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병균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병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물질이 오는데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이거는 방부제 같은 거래요. 우리가 체내에 음식이 들어가면 고이고 썩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백신이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는 정확히 명명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체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드시면 육신으로도 건강에 유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들 감사해야 돼. 생각해보세요. 맨날 불평하는 사람하고 맨날 감사하는 사람하고 누가 건강하겠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해. 그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길 원하시죠? 누가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은 불행입니다 라는 사람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길 원해요. 다 그렇잖아요. 다 마음의 소원은 잘 살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그런데 누구나가 다 행복합니까? 소원은 하지만 다 행복하진 않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다 행복하진 않을까요? 왜냐하면 행복을 엉뚱한 것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신기루와 같은 행복을 찾아서 그래. 신기루가 뭐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게 신기루예요. 우리 사막에 가면 빛의 굴절 때문에 오아시스를 간절히 물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빛의 굴절 때문에 오아시스가 보여요. 막 뛰어가면 거기 오아시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는 줄 아는데 없어. 그게 신기루잖아요.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대부분 어떤 행복을 찾냐면 100이면 100다 그럴 거야. 신앙인들 빼고. 돈이 좀 많아야 행복하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들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소유에 목숨을 걸죠. 다 어떻게든 불리려고 하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요 이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봐. 그러면 더 또 찾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40억 유산 때문에 형제가 안에 다툼이 있어서 형이 뭐 동생을 장애인 동생을 뭐 살해했다. 근데 확정된 건 아니고 용의자이기 때문에 붙잡았다.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붙잡았다. 40억 때문에. 돈이 많잖아요. 나 40억 없거든. 40억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동생을. 행복한 거예요? 돈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 행복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짓밟기도 해.
근데 그게 행복이냐?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행복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신기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소원은 행복인데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행복을 찾아 헤맸는데 알고 보니까 신기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야 니들은 신기루 쫓아가지 마라고 말한 성경이 뭐냐면 전도서 말씀이에요. 자 솔로몬은 누구냐면 역사상 가장 호화스러운 왕이야.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이를 먹고 우리에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취해도 은 3개가 줘도 은 4개가 필요해. 계속 필요해. 은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것도 가져보고 다 가져본 거야. 솔로몬보다 세상에 부자가 없어. 더 머리 좋은 사람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뭐래요?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내 마음이 늘 공허하더라. 채워도 채워도 공허하더라. 그러니까 소유나 성공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라.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행복은 어디 있느냐?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성공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어요. 감사. 행복은 감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유가 많아야 감사하죠. 내가 하는 사업장이 잘 운영돼야 감사하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래서. 신앙은 뭐냐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해. 소유와 상관없이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없잖아요. 소유가 있으면 감사할 것 같죠. 소유가 많으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있으면 또 갖고 싶다. 있으면 없는 것 때문에 또 불평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감사는 소유가 충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잖아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걸 믿으며 감사해야 된다. 자,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버려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을 가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자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다 이거예요. 감사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자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감사가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자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 말세에는 세상의 끝에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기가 막혀요. 사도 바울이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했는데 2절 보니까 지금 현실과 똑같아. 너무 똑같아. 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만 사랑한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자랑한다. 얼마나 자랑질이 심한지 몰라요. 요즘.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교만하다. 비방한다. 욕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모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부모를 거역한다.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뭐냐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불행하냐? 감사가 부족해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감사할 수 있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야. 결국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들 목회 보면 제가 재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 개척 갈 때 천만 원 갖고 있어. 천만 원 갖고 집도 얻어야 되고 교회도 얻어야 돼. 가능해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 저 불행해 보여요? 아니요. 왜냐하면 감사는 불행이냐 행복이냐는 소유에 있지 않아. 어디 있어요? 감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 날 지키실 걸 믿고 사는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거 단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벌든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의 힘이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이 본문이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 썼는데 다윗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느냐면 본인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본인한테 스스로 묻고 있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다윗 너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혼자 얘기하는 거야 혼자. 그리고 다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구한테 말해요? 내 영혼아. 다윗 스스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잘 들어.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뭡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자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요. 이게 생각이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골똘히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왜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 가야지 했으니까 온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니까 생각대로 움직여요. 자 감사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거. 뭘 생각할까요? 다윗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 은혜를 생각하라.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감사하는 거야.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어에서 생각을 뭐라고 말하니까 think라고 하죠. think. 감사를 뭐라고 말하죠? thank라고 하죠.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라. 무엇을? 감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도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또 gratitude라는 단어가 있어. 이것도 감사야. 근데 grace라는 단어가 있어. 은혜란 뜻이거든. 자, 생각하라. 무엇을? grace를. 은혜를. 그럼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온다. 다윗 한 말이 그거예요. 뭐예요? 은혜를 생각하자. 그랬더니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가 끝나가지고 돌아가시면 아이고 이것도 없네 이것도 없네 이것도 없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없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성경을 볼게요. 시편 103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다윗이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해놓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3절이야. 제일 중요한 은혜야 이게. 뭐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이 생각할 때 제일 큰 은혜는 나는 죄인인데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모든 복은요. 죄인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없어. 축복도 없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은혜는 뭐냐? 내가 용서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용서받으면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이지 용서받지 않고 내가 죄인인데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건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시려고 온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근데 이 은혜는 구약도 똑같아. 다윗도 그걸 알았어. 죄악의 용서함과 구원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구약도 중요한 거고 신약도 중요한 거야. 똑같이 다 구원에 대한 얘기야. 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견된 거다. 또 시편 103편 4절 보세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파멸이 뭡니까? 사망.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죽어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근데 내 생명을 그 파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얼마나 감사해. 그 뒤가 뭐예요? 그랬더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이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자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큰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셔야죠. 이제 기도하면 그 나머지 복들은 그냥 덤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은혜를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기억하는 자가 돼야 돼. 다윗은 자꾸 잊어먹으니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은혜를 기억해. 다윗도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잊어먹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없는 것만 보여. 스스로 자꾸 나를 다그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이건 다 은혜야. 라는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백성이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모세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여기까지만. 네 다음에 여호수아가 인도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으로. 근데 모세가 걱정되는 게 있는 거야. 내가 가면 좋겠는데 나는 못 들어가.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난 못 들어가는데 걱정이 딱 하나 있어. 뭐가 걱정이냐. 이 백성들이 항상 40년 내내 했던 게 있어. 고질병이 있어. 뭐냐. 기억상실증이 있어. 뭘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먹거든 이것들이. 그러니까 맨날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자꾸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그러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원망하니까 이게 걱정이야.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예요. 신명기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걱정이 있어갖고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뭐가 염려돼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풍부해질 거야. 농사지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거야. 이제 잘 먹고 올 거고 잘 살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풍부해지면, 풍요로워지면 너희들이 고질병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되니. 14절에 뭐예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기억하라.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감사하는 거야. 안타깝게도 결국은 모세가 이렇게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먹었어 하나님. 그 나중에 멸망당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당하는 거야. 복은커녕 멸망당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감사가 넘친다.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글을 제가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까 잘 들어보세요. 좀 길어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하고 치워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난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깎아야 할 잔디와 닦아야 될 유리창, 고쳐야 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일상 속에 짜증나는 일들을 막 나열했지만 결국은 거기 다 감사한 거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 다 감사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두 번째,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결국 감사가 행복이다. 결국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 나중에 행복까지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있는데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신학을 공부했고 이분의 사상을 좀 공부를 했는데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투쟁가거든요. 나치 독일과 싸웠던 분이야. 결국 붙잡혔다가 감옥에 갔다가 순교했는데 얼굴도요 굉장히 막 남성답게 생기셨거든 이분이. 근데 이분 보면 투사 이미지가 강한데 이분을 직접 만나봤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자, 이분이 그 감옥 안에서 옆에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다고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늘 했던 말 가운데 사람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돼요. 감사하시면 이 마음이 풍성해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늘 감사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늘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로하고 위로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감사 때문에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풍부해주는 사람들은 부자야. 세상 사람들은 내 소유가 많아야 부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이 영혼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 일이 잘 풀리질 않는데. 여러분 뭐냐면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면 안경과 같아. 안경. 저도 이제 눈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돋보기를 두 개 사갖고 집에다 나갔다가 교회에 나갔다 놨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글씨 성경 못 읽을 때 목사님이 어디 아프신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눈이 안 보여서 그래. 그러니까 오해해 주지 말아요. 자 신앙은 뭐냐면 안경이야. 안경. 신앙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만 보인다. 근데 신앙의 안경을 딱 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너 스스로 의지를 갖고 감사 이게 아니라 신앙의 안경을 쓰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없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안경을 쓰면 또렷해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져.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 결론이 뭐냐면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우울해요? 아니요. 기뻐요. 감사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마음이 기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도 건강해져. 자 성경에 써 있거든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잠언서 말을 좀 볼게요. 잠언 1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영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육신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마음이 근심이 많으면 뭐라고 했어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건강한데 마음이 우울해지면 그냥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눈이 필요해. 그럼 뭐가 돼? 이 모든 것들이 은혜야. 은혜니까 어떻게 돼? 감사가 생겨. 감사가 생기면 어떻게 돼? 기뻐해. 기쁘면 어떻게 해?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다 전부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왜 감사가 중요하냐?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이 다 예수님 옆에 나와서 고침 받아요. 문둥병을 예수님이 다 고쳐줬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10명 중에 고침 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해.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성경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아야 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다 고쳐줬어요. 근데 9명은 신났어. 야, 고침받았다 하고 그냥 집으로 간 거야. 부모님께 가고 친구들한테 가고 신났겠지. 근데 이 사람이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야. 자, 이 사람은 뭘 생각했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은혜가 생각나니까 어떻게 감사가 넘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두 번째 나온 거야.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렸어. 감사해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앉으세요? 예수님 말씀이 더 놀라워. 야, 내가 10명 고쳤는데 왜 너만 나왔냐? 이 말은 굉장한 핵심이에요. 왜 감사 안 하냐 걔들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구원 줬는데 저도 줬고 여러분 줬어. 근데 왜 감사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늘 감격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감사 안 하고 사냐 이거예요. 주님이 똑같이 다 은혜 줬는데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차별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 속전도요. 속전 있어요. 구약시대에 은속전. 돈 많은 사람도 반세계를 내야 되고 없는 사람도 반세계를 내야 돼. 왜? 차별 없어 구원은. 근데 왜 한 명만 나와서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이뻐서 주님께서 또 축복해. 19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홉 명은 병은 고쳤어. 구원은 못 받았어. 이 사람은 병도 고쳤어. 구원까지 받았어.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가 넘치겠죠.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충만하겠죠. 기쁨이 충만하면 행복하겠죠. 이 사람이 나중에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떠났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그 아홉 명의 인생은 전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감사의 차이가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은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미 은혜를 다 주셨으니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이 맥주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내일부터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감사하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어지는 모든 것, 신앙이 없는 자는 없는 것만 보지만 신앙이 있는 우리는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또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셨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신앙도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공간도 주셨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